이번에는 또 어떤 나라를 맛볼 수 있을까요? 보는 것만으로도 멕시코가 확 느껴지는데요. 냄새부터가 멕시코! 멕시코! 하고 그 멕시코의 열정을 막 내뿜는 것 같은데요. 이 퀘사디아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다른 음식들을 소개 좀 해주세요. 예예. 지금 저희 가게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좋아하시는 게 스테이크. 스테이크요? 스테이크 파이타라고요. 이게 가정식에서 이제 직접 만들어 먹는 브리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멕시코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다는 그 느낌 그대로 이곳에서도 맛볼 수 있는 스테이크 파이타는 숙성된 고기를 잘 익혀서 먹기 좋게 손질한 후 볶은 야채 위에 살포시 올려줍니다. 그 위에 풍미장렬 멕시코 전통 소스까지 더해주는데요.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? 토띠아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돌돌 말아 푸짐하게 한입 가득 싸먹는 스테이크 파이타. 맛이 어떨까요? 멕시코 음식은요, 그 특유의 향이 있어요. 굉장히 강렬한데요. 이게 두 번 먹는 것 같아요. 입으로 먹고, 코로도 먹고, 두 번 즐길 수 있습니다. 입으로도 코로도 즐기는 이 집의 비결은 멕시코 음식 본래 맛에 충실한 사장님의 철학 덕분인데요. 마치 멕시코 현지에서 먹는 것처럼 독특하고 이색적인 맛이 일품이네요. 이러니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입소문 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? 이거는 색깔이 너무 예뻐서 못 마시겠어요. 이건 뭐죠? 이거는 이제 딸기, 딸기로 만든 마가리타라는. 마가리타? 우리나라에는 막걸리가 있듯이 멕시코에는 마가리타가 전통 주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. 겉에 둘러진 소금은 데킬라의 쓴맛을 확 잡아준다고 하네요. 지금부터 흥겹고 즐겁게 멕시코 사람들처럼 정열적으로 마가리타! 외국인들이 사랑하는 글로벌 맛집, 오늘 저녁 색다른 요리가 담긴다면 글로벌 맛집으로 발길 돌려보시면 어떨까요?